Times. 네, 이게 팬더 재팬의 70이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70을 지금 들고 계시는데요. 이게 69나 이런 건 많았죠. 네네네. 본격적으로 블랙까지 있는 70은 진짜 오랜만이죠. 드문데 또 네. 이게 팬더 재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팬더 재팬 오랜만에 또 리뷰를 하게 됐는데 내추럴이고요. 네, 선생님 오늘 약간 느낌이 오늘 복색이 약간 그 봄과 늦봄과 그렇죠. 초여름의 딱 그 사이에 있는 약간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의 네, 꽃무늬와 예. 이 화사함 네, 거기다가 이런 또 우드의 좀 질감이 잘 드러나는 저 70의 바디와 오늘 아주 약간 봄 같은 느낌으로 잘 어울리네요. 요즘 아주 날씨가 산책하기 정말 완벽한 날씨. 네,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실외 마스크도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강 나가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벗고 걸어다니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 해방감, 해방감과 약간 이거 마스크 진짜로 벗고 다녀도 되나 하는 그 약간의 그런 어떤 불안함에서 오는 스릴링. 스릴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게 스릴이 있어. 이게 2년 동안 하도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짧은 산책하기 좋은 이 완벽한 그렇죠? 시기를 마음껏 만끽하시고요. 저는 아주 생일을 맞은 것 같아갖고 이게 마스크도 해방되고 약간 그 좀 가라앉았으니까 네네. 네, 본격적으로 20일부터 공연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도 저 합주실 가서 연습하려고 기타도 들고 왔는데 저 기타도 라지헤드예요. 아 그렇군요. 네. 라지헤드 날이네. 라지헤드의 날이네요 오늘. 네, 20일 날 네. 우리 블루스 시어터에서 공연하는 김병호 블루스 밴드 좀 많이 와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이제 공연 무대가 활짝 열린 것을 그렇죠. 축하드리고 네, 많은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연장에서는 근데 마스크 써야 된대요. 공연장에서는 써야죠. 네, 써야 실내에서는. 네, 그러니까 마스크 꼭 지참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마스크가 밖에서 벗을 수 있는 거지 지참은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딜 들어갈 때는 무조건 쓰고 써야 들어가야 되니까. 뭐 차를 탈 수도 있고요. 지하철 그렇죠. 탈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자 좋습니다. 70 보기 전에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것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 하는 건 이제 팬더의 트레디셔널 모델이고요. 다음 메이드 시간에 하는 건 Japan 트레디셔널이죠. 네, 다음 시간에 하는 건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이 팬더의 트레디셔널 1펜 트레디셔널은 빈티지한 질감, 빈티지한 스펙을 그대로 1펜의 깔끔한 제작 공법으로 제작을 해낸 게 이제 트레디셔널이고 그렇죠,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애초에 스펙 자체가 모던한 스펙. 아, 그렇죠. 네, 모던한 스펙에다가 그 원래 예전에 하이브리드 1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드 인 재팬의 그 전체적인 하드웨어의 픽업을 예, 이 펜의 픽업을 달아갖고 나왔었던 예. 그런 하이브리드 시리즈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자체 개발을 한 픽업을 네, 하이브리드용으로 개발을 한 픽업을 달아갖고 나오는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트레디셔널 70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2 재즈 마스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오늘은 팬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1펜 2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2시간은 맥펜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커스텀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오늘 70 스트랫을 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그 트레디셔널을 살펴보면요. 트레디셔널 50 텔레가 71.5 받았고요. 이게 좀,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깔끔하다 이런 취지로 한 줄 평을 네. 주셨어요. 저는 하이브리드 트레디셔널 하이브리드 트레디셔널 시그널 그래서 하트 시그널 그리고 네. 그 다음에 60 텔레는 72점 선생님은 노모 히데오의 포크볼 예. 저는 50년대 플러스 소금간 약간 이렇게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50 스트렛은 73점 스트렛이 전반적으로 점수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스트렛 73이었고요 선생님은 에릭 구상 네, 에릭 클랩튼이 연상된다. 에릭 구상 저는 깔끔한 빈티지 깔빈 그 다음에 60은 게리무어상 게리무어상 저는 60으로 육해공 재료가 많다 이렇게 드렸었고요. 74점이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70이 2021 컬렉션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70 스트렛이 예. 있었거든요. 네, 요게 이거보다 가격이 조금 낮아요. 159만 9천원 오늘이 159만 9천원인데 예. 이 70이 점수를 제일 잘 받았어요. 76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좋아해서 그런가요? 디스코 이렇게 해주셨고요. 저는 70으로 칠링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60 머스탱 70.5 60 텔레캐스터 로스티드넥 74.5 네, 스트라토캐스터 로스티드넥 60 스트라토캐스터 로스티드넥이 76.5 그리고 60 머스탱이 73.5 재즈마스터 로스티드넥이 78
그렇군요. 그래서 70점대 초반부터 70점대 후반까지 주로 70점대 중반에 좀 몰려있는 트래디셔널 시리즈 한번 쭉 복습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70 스트라토캐스터 살펴보겠습니다. 199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장은 99cm, 무게는 3.8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둘레는 76mm고요. 바디는 애쉬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나무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넥은 메이플 U쉐입 넥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스컹크 라인 보실 수가 예. 있습니다. 이게 이쁘죠? 네, 그렇습니다. 헤드머신은 팬더의 빈티지 F 스탬프드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너트는 본넛에 41.02mm, 지판은 네, 통입니다. 통넥이죠. 네, 그리고 너트 지판공률 반지름이 241mm, 스케일 길이가 648mm, 21 빈티지 프렛에 싱글 코일, 빈티지 스타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의 2톤이고요. 5 포지션 셀렉터를 가지고 있죠. 6 세대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의외로 5670 중에 70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오늘 270 스트라토캐스터는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하면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띠로리. 오, 좋네요. 야. 하이프레스 야, 이거 좋다.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고 예. 네, 팍팍 꽂히네요. 마샬이고요. 오. 야, 이거 참 좋네요. 좋습니다. 중음도 좀 넉넉하고요. 듀얼리스트고요. 팬더 앰프에. 역시 잘 만들었어. 자, 이제 슈레드 락. 마샬게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참. 네, 다음은 톰 메이킹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디가? 오, 좋다. 애쉬 소리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애쉬 소리가 쫙쫙 나고. 네.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주 붙여서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듀얼리스트. 맞습니다. 어, 이거 반주가 참 좋은데요. 반주가 막 아주 그냥 막 뚜덩뚜덩뚜덩 프로그레시브한데.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70이 그 5670 중에서 점수 제일 잘 나왔잖아요. 네. 76점 나왔는데 이때랑 지금은 스펙이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컬렉션 201 컬렉션에서 좀 독특한 스펙들. 네, 색깔도 좀 이상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상하다기보다 색깔 좀 독특하고요. 네. 이상하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오늘은 바디가 애쉬잖아요. 저번에는 베이스우드였어요. 아. 베이스우드의 베이스우드의 넥이 메이플의 지판 로즈우드였고요. 아. 이번 시간에 이제 애쉬의 메이플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사운드가 저는 이제 지난 시간보다 270이 좀 더 직관적으로 네, 더 진해요. 네, 더 네. 약간 그 애쉬의 그 질감에다가 메이플의 그런 좀 뭐랄까 이쪽이 좀 더 그런 이펙팅이나 그 사운드 쪽에서 좀 더 잘 묻어놨던 네. 것 같고 이쪽은 그걸 좀 뚫고 나오는 성향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억척스럽다고 해야 될까 톤이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퓨어한 네, 어떤 맞아. 임팩트가 있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0 스트레이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지미 헨드릭스 앨범 이름으로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Bold as Love. 네 좋습니다. 네. 좀 진해요 얘가. 네 확실히 볼드한 느낌이 네. 좀 있죠. 저는 그때 70으로 칠링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아, 예, 휴식 뭐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 근데 오늘은 70이 칠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렬한 느낌. 좀 맵죠? 네. 맵고. 강렬한 느낌이 좀 있어요. 70 칠리.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은 16, 디자인 17에서 오, 총점 77점. 오. 지난번 70과 동일한 점수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에서 총점은 74점, 오오. 평균 점수는 75.5입니다. 이게 점수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선생님이 지난번보다 사운드가 하나 올라가고 네. 디자인이 하나 빠졌어요. 네. 저는 그대로의 디자인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76에서 75.5. 그래도 뭐 5670 중에서는 이 팬더 트레디셔널에서는 70이 가장 선호도가 높네요. 이거 되게 흔하지 않아요. 이게 내추럴 피니쉬가 이게 맞아요.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고 네. 그 위에 뷸렛 있는 라지헤드도 되게 흔하지 않아요. 굉장히 갖고 있으면은 뭐 확실히 다른 스트랩들과 굉장히 구분되는 매력을 가지는 악기로
역할을 그할것 같아요. 우리 빈티지 리이슈 라인에서도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리펜도 안 나오니까 네. 이게 대안이 될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드물어요. 아주. 네. 네 그래서 적스러운 70의 사운드. 하기 전에 사진 찍어서 보내놨는데 아마 내일쯤 팔리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네. 저 잔 윈터도 팔았습니다. 아 대단. 그걸요? 네. 그거 팔렸어요? 잔 윈터? 이번 토요일날 진짜로? 아니 도대체 누가 사가는 거야 그런 거? 아, 우리 저의 제 제자들이 돈이 워낙 많아서. 직업이 뭔가요? 사가신 분? 뭐 돈이 많아요. 아 직업이 부자. 네. 아, 직업이 부자면 네. 진짜 좋죠. 취미가 이거 말고 그 벤츠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벤츠를 모으신다. 벤츠 모으는 게 아니고 벤츠 모은다. 모은다. BMW랑 아. 예. 클래식. 좋은 취미 갖고 사시네요.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자니 윈터가 나가는구나 그게. 아 대단합니다. 좋아요. 오칠도 제가 그 뭐 그 벤틀리 저 팔고 빨리 사라 그랬어요. 마세라티 팔고 사라 그랬잖아요. 아, 네네네. 네, 마세라티 팔고 샀습니다. 아 그것도 아 그분이 사가셨군요. 네. 아마 이것도 그분이 사가시지 않을까. 네, 거의 뭐 이거 김병호 옥션으로 지금 다 나고 다 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오랜만에 아, 밥값 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좋은 악기 서두르지 않으시면 병호 선생님 지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빨리 사가세요. 이건 진짜 좋습니다. 좀 네. 빨리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트레디션을 했으니까 또 하이브리드로 하이브리드 가요. 하이브리드 2. 이뻐요. 네, 네 재즈 마스터. 네. 그래서 픽업은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가 네. 들어가 있는. 재즈 마스터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